약 200만 년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우리 인류가 발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파생되는 종들이, 친척 종들이 분화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50만 년이 흐르고 나니까 파생된 모든 종들이 죄다 멸종하고 딱 한 종류만 살아남았어요. 호모 에렉투스입니다. 그리고 호모 이렉투스도 여러 종으로 이제 파생되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성공한 후손인 호모 사피엔스가 대략 6만 년 전에 아프리카를 벗어나서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어떤 형식으로 퍼져나갔냐면 먼저 고향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소수 인원이 고향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합니다. 거기에 또 터전을 잡고 살아요. 거기서 또 소수 인원이 또 딴 데로 이동하고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이 아프리카를 떠난 집단은 전체 아프리카인에서 극히 일부가 떠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에도 남아프리카인들의 유전적 다양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엄청나게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인데도 그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부족들 간의 유전자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책 하나를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본 사람인 다카노 가즈아키가 쓴 그 제노사이드라는 책이 있었어요. 전 참 재밌게 읽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게 나오냐면 앞으로 새로운 돌연변이가 나타나서 현생 인류를 대체하게 된다면 그 인종은 분명히 남아프리카에서 태어날 것.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놀라운 해안입니다. 이 작가가 유전적인 다양성에 대해서 아는 거죠. 자, 우리는 돌연변이가 태어나면 일단 거부하고 배척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이 내용을 준비하고 있을 때 해외 토픽을 하나 봤는데 중국에서 태어난 아기가 알비니즘, 백색증이죠. 돌연변이라고 이제 버려져서 정말 자기가 몇 살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입양되고 성장한 후에 유명한 모델이 되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봤었습니다. 우리가 편협하게 생각하고 차별을 일삼는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건 정말 감동적이면서도 우리가 뼈아프게 느껴야 될 또 하나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돌연변이란 말이 많이 나왔는데 돌연변이라는 게 마치 이제 먼 일처럼 남의 일처럼 느껴지실 텐데 그 돌연변이 유전자는 이제 정상적인 상황에서 뭐 작게는 만분의 일 수준에 나타나고 많게는 수십억 분의 일 정도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몸속에는 사실은 암세포가 하루에 평균 2천 개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우리 몸의 면역 기능에 의해서 자연 소멸이 되고 없어집니다. 하지만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암세포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피하는 요행이 발생하면 우리 몸에 자리를 잡고 암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새로운 돌연변이가 생겼을 때 이 빈도가 엄청 높으면 예를 들어 30% 정도에 이른다면 이게 살아남을 가능성이 엄청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 몸에서는 이런 유전적 진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우유를 드시면 배 아프신 분들 있죠. 보통 우리가 유아기에는 그 유당, 그 젖당을 분비할 수 있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젖을 먹고 자랄 수 있는 거죠. 근데 유아기가 딱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몸속에 젖당 분해 효소가 없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런 현상도 다 유전자 때문에 생기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유를 먹고도 배가 편한 거예요. 이런 것도 역시 유전자에 어떤 변이가 생겨서 그런 건데 우유 젖당 분해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가 따로 있습니다. 젖당 내성 유전자가 대략 9,000년 혹은 3,000년 전 사이에 그 사이 언젠가에 아프리카에서 영유아기를 지나고 나도 우유를 소화시킬 수 있는 돌연변이가 나타나서 그 지역에서 이렇게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변이는 이제 조사에 의하면 물론 더 밝혀져야 될 것 같지만 아프리카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했고 유럽에서 한번 독자적으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축을 하면서 얻는 우유를 섭취할 수 있는 체질을 가진 사람들이 생존에 유리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연 선택을 통해서 살아남아서 유전자를 더 퍼뜨리게 됐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 특히 이제 티벳 사람들에서 이게 연구가 됐는데 그 낮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은 헤모글로빈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류 전체에 일어난 변화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특정 지역의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독자적인 유전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라는 문화적인 영역에 적응하도록 진화가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여전히 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돌연변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거는 자연적인 선택에 의해서 살아남거나 도태될 겁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 자연스러운 선택과 좀 다른 상황이에요. 앞으로 세상은 지금 너무나 세계화됐고 네트워크 증진이 돼서 이 자체의 역량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유전적 변화도 이에 따라서 다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걱정되는 부분은 자연스럽지 않은 선택, 그러니까 의지 선택,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선택하는 게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산전검사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치명적인 돌연변이가 있으면 불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낙태를 시킨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상적인 인간을 만들겠다고 이런 실험적인 시도를 하고 그게 성공한다면 정말 정말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인간은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 그것은 뭘까요?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대로 유전자는 아닙니다. 유전자로 만들어진 뇌, 감각계, 어떤 행동규칙 이런 것에 따르긴 하지만 그걸 본성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이 유전자라는 걸 뚝 떼어낸 다음에 그냥 문화의 보편적인 특성을 뭉뚱그려서 본성이라고 말하는 것도 틀린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인 윌슨 교수는 인간의 본성은 유전되는 마음, 그다음 발달상의 규칙들, 그리고 규칙적인 속성들로 이루어진 우리 인간이란 종의 공통된 것이다. 말하자면 타고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이 윌슨 교수가 이제 큰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유전자와 문화가 공진화했다. 본성과 마음은 그러니까 유전자의 영향, 그리고 그 문화, 환경의 영향 때문에 상호 작용으로 형성되어 나온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윌슨 교수는 이제 근친상간이라는 것을 예를 들었습니다. 자, 인류는 옛날부터 근친상간이 가져올지 모르는 무서운 결과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그 거부감을 타고났어요. 이런 그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전자 문화의 공진화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안젤리나 졸리라는 이제 배우를 잘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큰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적이 있는데 이 안젤리나 졸리는 그 가족력이 있어요. 유방암과 난소암의 가족력이 있어서 이것을 유발하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그 있는지를 자신을 조사를 했습니다. 브라카 1 진이라고 하는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존재하면 유방암이나 난소암이 발생할 확률이 80%를 상회합니다. 근데 안젤리나 졸리는 자신이 이런 돌연변이가 있다는 걸 알고는 예방 차원에서 자신의 유방을 절제했어요. 그리고 시간을 두고 난소를 또 절제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여성성의 상징을 다 절제해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2013년 당시에 정말 큰 논란, 반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뉴욕타임즈에서는 안젤리나 졸지를 이렇게 표지 사진으로 띄우고 그 제목을 안젤리나 이펙트, 라고 해서 안젤리나 효과라는 이름으로 불렀고요. 큰 논란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학에서는 유전자 정보로 어떤 것을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런 확률만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되게 곤란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의학 쪽에서는 개인과 가족에 대한 그 이런 유전자 검사, 우리는 이걸 이제 지네틱 카운슬링이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대책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준비된 상태가 아니라면 그런 정보를 함부로 알리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검사를 했는데 어떤 질환이 걸릴 확률이 100%래요. 언젠가 걸릴지 몰라요. 근데 그 질환은 대책도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인간뿐만 아니라 여러 지능이 발달한 동물들이 많습니다. 근데 왜 그들은 인간처럼 되지 못했을까요? 돌고래도 이렇게 같이 모여서 협동 사냥을 할 정도로 지능이 뛰어나고 침팬지 뭐 뛰어납니다. 모방 행동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름 문화가 존재하는 동물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정말 인간처럼 되기 위한 그 문턱을 못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 우리 인류가 이제 발달해온 인지 능력의 진화 단계를 살펴보면 우선 서로 모여서 살면서 상대방의 의도도 읽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방식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외부 세계와 타인을 이렇게 추상화해내는 머릿속에 추상화하는 능력이 이제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자신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언어가 발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다른 동물들에도 언어가 있긴 있어요. 잘 알려진 꿀벌의 언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좀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이렇게 한쪽으로 빙빙 도는 춤을 추고 멀리 있으면 이렇게 팔자를 돌면서 춘다고 해요. 그리고 정말 멀리 있으면 그 속도가 좀 더 느리면서 뭐 꼬리를 더 흔들고 이런 그 특유의 춤을 춘다고 해요. 돌고래도 언어가 있습니다. 미국 돌고래랑 한국 돌고래 만나면 어떨까요? 비슷하게 소통이 될까요?
근데 사실은 서로 소통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 사는 돌고래, 다른 지역에 사는 돌고래는 서로 그 쓰는 주파수와 방법이 차이가 있어서 서로 소통하지 못한다고 밝혀졌어요. 자, 이런 사실을 보면 역시 언어라고 하는 건 정말 어려운 부분이구나. 보편화하기 정말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언어는 어떨까요? 자, 여기서 이 책 구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동물들의 의사소통과 달리 인간의 언어는 원격 표상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지 않는, 더 나아가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다. 인간의 언어가 가진 특징 중에 하나는 말을 함으로써 정보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강조할 부분을 강조하고, 지금 막 제가 이야기하면서 강조할 부분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죠. 그리고 어떤 부분을 두드러지게 하거나 아니면 한 구절에다가 다른 의미를 또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이 표현해요. 저는 이 구절에 뒷부분에 나온 역설을 쓸 수 있다, 과장법을 할 수 있다, 오드유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간접화법을 할 수 있다를 이제 추가하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오도의 유의라는 건 보면 예를 들어 뭐 그런 말 하죠. 뭐 잘났어 정말 이러는데 그게 잘났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비꼬는 말이죠.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언어가 갖고 있는 그 간접화법은 두 가지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정보를 전달하고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정립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 책에서 그 윌슨 교수는 마이클 토마셀로의 그 문화지능가설이라고 하는 것을 인용하면서 다른 동물종과 인간의 차이점을 또 다르게 좀 설명을 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1차적인 데 비해서 인간은 공동의 목표와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게 핵심적인 차이다.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서로 긴밀한 상호작용과 협력하려는 충동을 타고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이런 사회성이 이제 발달해 나가려면 서로를 파악하고 의도를 읽어내고 의도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언어가 있었기에 이런 마법 같은 힘을 얻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가 갖고 있는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하겠죠. 우리가 보는 것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상상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고, 꿈이라든지 뭐 예전에 경험했던 것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인간은 이제 이런 엄청난 기억력을 바탕으로 탁월한 이야기꾼이 될 수 있습니다. 거짓말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꿈을 실제로 꿀 수도 있고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외국이랑 소통하는 게 참 중요한데 제일 힘든 일이 언어죠. 뭐 심지어는 그 문장 구조가 달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언어라는 게 그 아까 윌슨 교수가 이야기한 유전자 그 문화의 공진화로 인해서 일어났다면 사실은 똑같은 문장 구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근데 언어만큼은 전혀 다른 발전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개인의 언어 학습을 가능하게 해주는 유전자 규칙이 없거나 뭐 있더라도 그 영향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사실은 이제 이게 굉장히 급격하게 변합니다. 세대마다 변하고 뭐 불과 제 한 세대 위에 분들과 제가 쓰는 언어의 패턴이 다르다 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유전적인 진화라든지 자연 선택이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언어 습득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럼 전혀 유전적이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언어 습득을 할 수 있는 유전적인 토대, 우리의 소질은 사실은 언어가 그 탄생하기 전부터 앞서서 이미 인류 종에는 형성돼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윌슨 교수는 언어 분야에서만큼은 어떤 자연 선택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문화의 다양성을 위해서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해요. 그 때문에 오히려 인류가 융통성, 잠재력, 창의성이 더 증진되어서 재능이 더 발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책의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이 되면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룹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는 정말 눈부시게 발전합니다. 그래서 10년 후를 예측하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예측보다 인류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를 제시하는 데 더 주력하고 있다. 그 저자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종으로서의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딱할 정도로 없는 존재이니까 미래학자들, 당신들 오히려 가지 말아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윌슨 교수는 상당히 신랄한 어법을 구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피해야 할까요? 윌슨 교수가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우리는 눈부신 과학 발전을 이룩한 거의 신과 같은 존재임과 동시에 원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동물적 본능에서 벗어나지 못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으로서 자기 행동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종입니다.
그래서 윌슨 교수는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태어난 곳이자 앞으로도 인류의 유일한 고향이 될 지구를 파괴하는 행동은 멈춰야 한다. 자, 거기서 이제 또 이런 이야기도 하죠. 최근에 이제 인류가 다른 행성이나 외계로 자꾸 눈을 돌리고 있다. 근데 만약에 이런 행동이 우리가 우리 삶의 터전을 다 망쳐버리고 난 이후에 그에 대한 대책으로 다른 행성계를 개척하려고 한다면 정말 정말 위험한 망상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난 35억 년의 지구 생물권 역사 중에 우리 행성을 방문한 외계인이 왜 단 한 명도 없었는지 그 이유를 이제 진지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 라고 신랄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좀 정신 차릴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예요. 윌슨 교수는 외계인의 존재를 부정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외계인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상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윌슨 교수 자신은 아마도 외계인들은 우리보다 더 발전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발전한 사람들은 아마도 자기 행성의 문제를 더 현명하게 잘 해결했고 더 이상 다른 무리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굳이 다른 행성을 기웃거리지 않고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하나 있어요. 이 대목에서는 우리의 윌슨 교수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 이제 호기심을 약간 간과한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뭐 자원 문제도 있기는 있겠지만 우리가 우주를 지향하는 이유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건 분명히 호기심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또다시 이제 윌슨 교수가 이제 했던 말을 그대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진료 탐구를 위해서 과학을 다시 한번 검토하면 좋겠다. 그리고 과학은 우리가 현실 세계에 대해 가진 모든 지식의 근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과학과 지식을 토대로 합리적인 분석과 예술을 통합하고 그리고 과학과 인문학을 동등하게 결합함으로써 우리에게 던져졌던 질문, 그 화가의 질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이며 또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그 질문에 점점 더 다가갈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책에는 이런 놀라운 점이 정말 가득히 있어요. 근데 정말 아쉽게도 이 책은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번역하신 분이 고생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저는 윌슨 교수가 조금만 더 대중적으로 써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하지만 윌슨 교수는 이 책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불완전한 인류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류를 이해하는 따뜻한 시각도 있어요. 지적 목마름을 느끼는 분들이나 인류 진화에 관심이 많은 분들, 그리고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궁금증을 느끼는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